안녕하세요. 중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오입니다. 오늘은 또 배경이 틀리죠. 여러분들이 많이 방문해봤을 퀸스타운에서 차로 약 1시간 떨어져 있는 완악가라는 곳입니다. 또 완악가는 자체적으로 또 자기가 호수가 있어서 여기에 휴양마을이 구성되어 있어요. 좋죠. 저의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은 인생 후반전을 탄탄하게 행복하게 해줄 네 가지 토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채널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는 경제적 안정, 꿈과 비전, 그리고 건강한 몸과 마음, 그리고 마지막, 원만한 인간관계입니다. 특히나, 원만한 인간관계의 중심은 부부 사이에서, 부부관계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부 이야기와 외도 이야기에 대한 재생 목록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부부가 서로의 심리에 대해서, 욕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심리를 이해하고, 아내는 남편의 욕구와 심리를 이해하게 되면, 원만한 부부관계를 다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영상들이에요. 잘 보시고요. 저희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 많이 많이 찾아오셔서 봐주시기 바래요. 저도 초심 잃지 않고 더 좋은 내용의 영상들을 많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이 와나카에서, 아름다운 뉴질랜드 와나카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